우와!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아! 지금 벚꽃 다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좋아하는 애 앞에서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뭐 그런 말인 거지. 뿌! 뿌! 근데 좋아하는 애 앞에서? 는 아닐 텐데. 굳이 아닐 텐데 그냥 잡으면 될 텐데. 근데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맞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닌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진짜? 아 아니다! 행운이 찾아온다! 그거다! 행운! 행운! 행운? 나 행운 간절히 필요한데? 나 맨날 불행하잖아? 어쩐 날은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어쩐 날은 길 가다가 새똥 맞고 개똥이랑 새똥이래. 아, 너무 웃기다. 키키키키키키. 야, 너 웃지 마. 너도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새똥 맞을 수 있어? 사실 나도 새똥 한번 맞은 적 있어. 거봐, 새똥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라고. 나만 맞는 거 아니라고? 아, 새똥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나 행운이 필요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요정. 진짜, 야, 오다 보니까 벚꽃 거의 없고 파랗던데? 맞아, 이제 거의 끝났을걸? 끝물이야. 안 돼, 나도 행운 얻을 거야! 그래, 잘 이루어. 근데 벚꽃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 맞나? 아, 모르겠네. 너무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서. 오키님들, 벚꽃이 행운을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아니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어! 예!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다시 다른 나무! 발차기! 야! 벚꽃잎이 다 떨어졌다! 뿌! 벚꽃잎이 많은 쪽으로 걸어야지! 뿌! 찾아보자! 여기도 별로 없고! 뿌! 나는 안 되는 건가? 잡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뿌! 여기도 없고! 저기 벚꽃이다! 뿌! 와, 여기는 벚꽃 많다! 이렇게 있다가 바람 불 때 딱 잡으면 돼! 뿌! 6학년 너? 야, 6학년! 너 어디야? 지금 나와봐! 왜 불렀어? 6학년! 너 거기 딱 있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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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나, 나 태권도 학원 가야 되는데. 너 태권도 학원 나랑 같이 다음 시간 들으면 되잖아. 다음 시간 들어. 야. 아, 엄마한테 혼나는데. 야. 친구랑 놀다 늦어졌다 하면 되잖아. 아, 엄네뿌. 친구 아닌데, 누난데. 에이, 어쨌든 같이 놀면 친구지.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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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쉬, 비밀이야. 너 날면 안 돼. 비밀. 자, 이제 태권도 학원 가자. 가. 그래, 가자. 이번 시간에 가서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겠다. 이건가? 꽃나무? 와, 꽃나무다. 무조건 잡을 거야, 무조건. 제발 하나만. 어? 뭐야, 없잖아.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제발. 없잖아. 잡기 어렵잖아. 제발. 하나만 떨어져 잡으라고. 뭐야? 이번엔 진짜? 잡았다. 계속 못 잡다가 이제 결국 하나 잡았네. 이제 집에 가야지. 뭐야, 넘어졌잖아. 나 운이 없잖아. 짜증나. 내 벚꽃. 내 벚꽃. 내 행운. 자,
잡았다. 잡았다. 내 행운. 어디 도망가지 마.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르랴? 어디 좋은 일 있을 거야. 뭐야? 뭐야 이거? 똥이잖아. 뭐야 이거 개똥이잖아. 짜증나. 뭐야? 이건 새똥이잖아. 솔직히 새똥 1년에 3번 맞으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거 아니야? 어? 이 와중에 6학년이다. 박세 누나다. 야 6학년, 너 나랑 눈 망쳤잖아. 나 봤잖아. 미안,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진짜? 봤으면서 말은 안 해? 박세인 누나도 벚꽃잎 잡았네. 나 행운이 필요해서 잡았어. 행운이 나한테 와야 돼. 아, 그래서 양갈래 누나가 벚꽃을 잡았구나. 근데 왜 나 오라 그랬지? 그건 아마도 걔가 행운을 갖는 대신 앞에 있는 사람인 너가 불행을 갖는 거야. 불행 때문에 나를 부른 거라고? 그래? 양갈래는 행운을 가졌고 너는 불행을 가진 거지. 불행이 나한테 온 거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불행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안 잡혔잖아. 아, 너무 힘들다. 하나도 안 잡혔잖아. 아까 양갈래 누나 엄청 많이 잡았던데 나한테 불행을 주고 행운을 가져갔어. 그리고 아까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비밀이야. 넌 알면 안 돼. 비밀. 이제 태권도 학원 가자. 가. 그래 가자. 이거 봐. 나한테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날 또 태권도 학원으로 급하게 보냈어. 에이. 뭐야 양갈래 누나 정말 나빠. 너무 나빠. 야 오비키, 나 오늘 엄청 많이 벚꽃 잡았다. 오 진짜? 나도 잡으러 나갈걸. 내가 잡은 거 봐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와 예쁘다. 이것도 있고. 와 벚꽃잎 진짜 예쁘다. 예쁘지? 이거는 사실 주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봐봐. 짜잔. 이거 봐 벚꽃 코팅한 거. 뭐야? 코팅을 했어? 이 다섯 개는 내가 날라오는 거 확 손으로 잡은 거거든? 엄청 힘들게 잡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 코팅을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해줬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길 가다가 이렇게 탁 해서 딱 잡았거든? 근데 엄마가 그거는 코팅 안 해줬어. 왜냐하면 한 번 말해서 해주는데 두 번째 말하면 안 해준대. 그래서 안 해줬어, 뿌. 아, 그러면 이거는 책 사이에 놓고 말리면 되겠네. 책 사이에 넣고 말려? 그럼 예쁘게 꽃잎이 말려지잖아. 그렇게 많이들 해, 사람들. 우와, 그런 다음에 레진아트에 넣으면 진짜 좋겠다. 레진아트. 오 나중에 너 레진아트로 꽃잎 넣어서 열쇠고리 만들어. 그럼 되겠다. 진짜 그럴까? 문방구에서 레진아트 봤는데 뿌! 만들어 만들어. 안 그래도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 레진아트 해달라고 많이 말했었거든? 진짜 너가 하면 되겠다. 딱이다.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뿌이 뿌이 뿌이. 내 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6학년. 키키키 키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벚꽃잎 잡기 대성공! 준비 시작! 아니, 난 줄넘기 못해. 포기냐?
이 구역에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뿌! 뿌! 아, 급똥마려. 뿡뿡! 아, 오류 정말 방구 좀 그만 껴. 누나. 어? 누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 할 말? 누나, 이거. 아, 아. 이게 뭐야? 누나,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일 태권도장 오면 말해줄게. 내일 고백? 야, 6학년 할 말이 뭔데? 나 궁금하다고 뿌! 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뭐야, 6학년? 설마! 갈래 누나, 이거. 어머, 이건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초콜릿? 누나, 나 오랫동안 누나를 좋아했어. 누나는 몰랐겠지만. 6학년, 난 전혀 몰랐어. 너가 날 좋아했다니. 누나, 내 마음을 받아줘.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대 사항!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일 태권도 학원에 오면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뿌! 아! 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는 저보다 3살 어린 남사친이거든요. 그냥 남사친. 남자, 사랑,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또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또 고백을 한다 그러면 또 받아줄 의향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내일 발렌타인 데이고 그래가지고 고백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뿌! 키키키키오비키. 아, 이거 긴장되네. 사실은 내가 너네한테만 말해줄게. 또 대결하네. 어? 신기한 말랑이네. 어? 이거 양갈래 누나 거 아니야? 어? 어? 터졌다. 아, 뭐야. 말랑이가 터졌잖아. 나 딱 한 번 만졌는데. 어? 아, 또 졌냐? 아, 진짜 내일 또 다시 해. 도전. 그래, 언제든지 받아주지. 뿌! 이거 갈래 누나 알면 죽는데. 일단 오늘 말고 내일만 하자. 누나. 내가 오류 넌 나한테 안 돼. 뿌! 야, 6학년 너 나 너도 한 판 할래? 나 아니 난 줄넘기 잘 못해. 그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뿌. 갈래 누나 왔다. 야, 6학년 남자답게 빨리 말해. 나 시간 끄는 거 그런 거 싫어해. 아, 그게 누나.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아, 봤구나. 미안. 누나, 내가 미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누나. 아니,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고, 학년아. 이게 실수긴 한데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어려서 잘 모르긴 한데.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누나가 눈이라도 감고 있을까? 그래주면 고마워. 뭐야 이거 말랑이? 그게 사실 누나 내가 말랑이 좋아하니까 말랑이로 말할라 그랬어? 아 정말 내가 실수로 말랑이를 터뜨렸어. 아, 진짜 미안 누나. 아 뭐야 어? 뭐라고? 내 말랑이를 너가 터뜨린 거라고? 거의 터져 있었어. 뭐라고 뿌?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말랑이도 터지고. 양갈래 누나 진짜 화났다. 미안. 아 부키님들 저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뿌. 많이 위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